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가주택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건물 앞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월천역 내거리, 그러니까 월천역이죠.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월천역이고요. 보시다시피 주변으로 대형 빌딩들이 많이 있죠. 송현동은 준종합병원 그리고 종합병원들로 가득 찬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병원 종사자분들이 주임차인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제가 서 있는 곳 바로 뒤편에 보면은 대형 프랜차이즈죠. 스타벅스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입점이 되어 있는 것만 봐도 오늘 건물은 상권과 입지가 충분히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건물 바로 뒤편에 월천역 8번 출입구가 있는데요. 출입구에서 오는 건물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살살 걸어서 조시계를 이용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분 30초 내지 2분이면 오는 건물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초역세권에 있는 매물이라고 강조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바로 또 정면에 보면은 포인트마트, OK포인트마트라고 대형 마트가 이렇게 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더라도 오늘 건물에서 살살 걸어서 1분이면 바로 마트가 이렇게 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보기에도 정말 좋은 매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로에서 우측으로 골목길을 이렇게 꺾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정면에 대형 다가구주택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 바로 옆이 오늘 건물입니다. 자, 바로 정면에 보이는 대형 건물도 약 10년 전에 저희 고향 선배가 매입을 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공실 없이 운영이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오늘 건물 역시 공실 없이 운영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은 주인 세대가 아직 전략적인 공실 상태로 있기 때문에 바로 거주 하셔야 된다, 바로 입주를 하셔야 된다 하신 분에게도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월천역 8번 출입구에서 걸어왔습니다. 1분 30초, 2분이면 충분히 도달 가능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역세권, 정말 초초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건물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바로 오늘 건물 맞은편으로 또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또 이렇게 입점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더라도 생필품 사기 아주 좋은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도로도 정말 잘 묵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걸어 들어왔던 길을 비춰드리면 오늘 건물 바로 앞에는 10m 그리고 좌측으로 8m, 10m 8m 코너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건물 전면 보시면 건물 전면도 깨끗하죠. 오늘 건물은 사용승인이 2019년 11월 달에 사용승인 난 건물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코너 건물이기 때문에 1층 부분 양쪽으로 하강석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2층부터 4층까지는 또 하강석 비슷하게 칼라스톤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는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1층에는 현재 미용실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천에 110만원 이렇게 입점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가구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4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두 가구와 투룸 한 가구, 3층 역시 원룸 두 가구와 투룸 한 가구, 4층에는 주인 세대 한 가구로 전체 8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가구수도 많지 않은 가구수로 운영하기에도 굉장히 손이 쉽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건물은 참 안타까운 건물이에요. 약 2년 전에 12억인가 그 정도의 매매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캔슬이 나고 지금 다시 매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매물은 여러 차례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영상을 촬영하러 나온 이유는 가격의 변동 때문입니다. 최초 매매 금액 13억에서 12억 5천으로 가격을 내렸다가 또 11억 8천으로 가격을 한 번 더 절충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또 1억을 다운해서 현재는 10억 8천, 정말 원가 이하 급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주차장 쪽으로 이동해 보면 1층 미용실 바로 앞으로 주차 한 대, 그리고 우측으로 주차 두 대, 그리고 또 건물 좌측으로 또 주차 두 대, 공구상 주차는 4대이지만 전체 5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8m 그리고 10m 쪽에도 차량 3대는 충분히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8대까지는 충분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건물 좌측과 우측 부분에는 보시는 것처럼 칼라스톤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5성 건설이라고 대구에서 손꼽히는 전문 건설회사에서 지었는 건물로 정말 타 건물보다 튼튼하게 잘 지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건물 좌측으로 현관 주 출입구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벽 쪽으로 이렇게 매립된 CCTV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5채널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계단 10m로 넓은 공간이 이렇게 빠져있고 창고 용도로 또 창고까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참 안타까운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계약이 이제 파기가 됐는데 원래는 2년 전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어요. 주인분 그때 당시 계약된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매매하겠다고 하니까 그 점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보고,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원가 이하 금매물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3가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원룸 2가구에 투룸 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문 테두리 쪽으로 이렇게 전체 네모 반듯하게 돌을 이렇게 대리석을 감아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람이 불 때 문이 세게 닫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타일 같은 경우에는 깨진 현상이 생기는데 테두리 쪽으로 이렇게 대리석을 감아 놓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보완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3층 역시 2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2가구에 투룸 1가구, 전체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4층 올라가서 오늘 건물은 주인 세대 첫 입주라고 이제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또 거주하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공실 유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주인 세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현관 바로 정면으로는 3칸짜리 신발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3연동 중문, 그리고 또 왼쪽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괄 소등 스위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연동 중문을 열고 지나쳐보면 바로 정면에 채광이 아주 좋은 주인세대 거실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세대 영상에 비춰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매를 진행하다 보면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공실 부분, 또 한 가지는 매매 금액인데요. 공실 부분은 역세권, 비역세권으로 나뉘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건물은 초역세권이면서 많지 않은 가구수로 공실 걱정은 없겠다 할 수 있고요. 매매 금액은 매도인은 조금 더 좋은 금액으로 매도하시길 희망하시고 매수인은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매수하시길 희망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간에서 절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약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갈려집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 절충입니다. 오늘 건물 역시 매도인과 타부동산보다는 더 각별한 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타부동산보다 더 좋은 금액으로 매수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얼마 전에도 다른 건물이 계약이 되었더라고요. 계약된 금액을 보곤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계약된 금액보다 훨씬 더 절충할 수 있는 물건인데 솔직히 조금 안타까운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분들이 그러하듯 한 분 한 분이 자기 전 재산을 걸고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줄 아는 부동산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어떤 부동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매매 금액이 상상 이상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구에서 다가구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중에 손가락에 꼽히는 부동산으로, 똑같은 물건이라면 어느 누구보다 가격은 잘 맞춰드릴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 보시면은 채광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보시는 것처럼 일조량이 충분한 것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왼쪽편으로 스탠드 에어컨이 옵션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리고 우측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 화이트톤 계열로 이렇게 깨끗한 이미지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거실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안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큰 방 역시 보시는 것처럼 일조량이 채광이 좋은 걸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 가능하고, 안방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하게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시면 벽걸이 에어컨 옵션으로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는 것처럼
내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욕실에는 파티션이 갖춰져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도 갖춰져 있고 밑에 보시면은 세면대와 파티션 사이에는 보신 것처럼 단차를 이용해서 건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환기창이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환기습이 전혀 걱정이 없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정남쪽으로 바라보는 3베이 구조라고 말씀드릴게요. 가운데 거실, 왼쪽으로 첫 번째 방, 그리고 우측으로 두 번째 방, 이렇게 정남쪽을 바라보는 3베이 구조라고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방 역시 마찬가지로 채광이 아주 좋은 걸 영상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고요. 두 번째 방에도 벽걸이 에어컨이 이렇게 옵션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이렇게 싱크대가 나타납니다. 일자형 싱크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냉장고장이 짜져 있고,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전기레인지, 전자레인지죠. 전자레인지와 밥솥을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또 개수대, 그리고 우측으로 인덕션과 후드, 그리고 또 우측으로 보시면은 문을 열고 나가면 세탁실 겸 보일러실이 이렇게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탁실 겸 보일러실에도 이렇게 간이 보조 주방을 마련해서 이곳에는 냄새나는 생선이라든지 냄새나는 음식들 조리할 때 저곳에서 조리하면은 방에 가지 않고 충분히 조리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또 세 번째 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 역시 마찬가지로 화이트톤 계열로 이렇게 화사하게 꾸며져 있고요. 자, 여기 세 번째 방에는 에어컨이 없는데 매매를 하게 되면은 주인분께 말씀드리고 옵션으로 하나 에어컨을 하나 또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외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욕실도 화이트 색상으로 마블 타일로 깔끔하게 이렇게 연출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주인세대에 4인 가구는 들어와서 충분히 거주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주 안 하실 분들은 또 초역세권에 있는 매물로 또 임대하기에도 아주 좋은 매물이라서 거주 안 하실 분들 투자 목적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주인세대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옥상 올라가서 주변 환경과 매매 상품 내역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이고요. 옥상 바닥 보시면 장크랙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건물 옥상만 봐도 어느 건물을 건축하시는 분은 얼마나 꼼꼼한 분인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주변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정면에 보시면 큰 상가 건물 하나 있죠. 저기 바로 앞이 제가 영상 초반에 시작했던 월천역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건물에 가려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송현동은 대로변으로 준종합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병원 종사자분들도 이 동네에 많이 거주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바로 맞은편으로 노후된 아주 오래된 아파트가 하나 있죠. 저기가 5층짜리 아파트인데 앞전에 재개발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향후 저곳이 재개발이 된다면 어느 건물도 집가 상승은 더욱더 뚜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느 건물 바로 매매 상승 내역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건물은 상가 한 가구, 원룸 네 가구, 투룸 두 가구, 주인세 단 가구로 전체 여덟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57.5제곱미터, 구단위로 47.64평, 건물 연 면적 344.79제곱미터, 구단위로 104.29평, 사용승인 2019년 11월 12일 사용승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 최초 13억에서 현재 10억 8천에 나와 있고요. 융자 5억 5천, 보증금 3억 7천, 인수가 1억 6천, 월 수입 355만원에 은행이자 252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 순수입이 103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는 건물 주인세대 전세 1억 6천에 20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점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투자하실 분들도 충분히 또 메리트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전화 주십시오. 친절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송현동 월천역에서 1분 30초 내지 2분 거리에 있는 상가주택 하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